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제임스 김영철님의 추천시입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1년 전 나름 10주 정도 되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3일 정도 블랙아웃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3일 정도 믿지 않는 예수님과 부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었지요. 제 여동생은 3일 후에 기적적으로 일어났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각각 결혼을 해서 가정은 있지만 부모님도 돌아가셨기에 둘밖에 없는 우리 남매는 참 각별한 사이라 제가 장기 휴가를 내고 보름 정도 간호를 해준 것 같아요. 그 보름 동안 우리는 40여 년 넘게 남매로 지내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제 휴가의 마지막 날, 나는 병원에 다시 오겠노라 다짐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데 조카가 다가와 엄마가 삼촌에게 건네주라고 하면서 노란 치칼피카 옆보이는 시집을 건네주더라고요. 그 시집에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치칼피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좋은 사람 이 시를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초연 김은주. 생각만 해도 미소짓게 만드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 멜로디를 타고 나에게 오는 기분 좋은 그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마에 땀 닦으며 하늘을 보는 순간 구름 속에 미소짓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햇살이 뜨거운 창가에 앉아 햇살의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생각나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처럼 쓴맛과 단맛을 다 가지고 있는 나에겐 최고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잔의 따뜻함처럼 따뜻한 마음이 고운 언제나 마음 든든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은 없지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좋은 사람이 나는 정말 좋습니다. 긴 문자보다 짧은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입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